아유, 나는 민지혁 하니까 여자 선생님이랍니다. 아주 미남 선생님입니다. 어우, 뭐, 저런, 목소리도 아주 좋은데요. 자, 하시면 나중에 맹강사가 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용기 있게 도전하는 게참 좋습니다. 아이고, 항공창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항공창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민지어 선생님이, 하셨네요. 아이고, 원래 발표를 자꾸 해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비결, 발표를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야 늘 자기가 뭐를 틀리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를 발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발표를 안 하면 늘지를 않습니다. 오늘 열심히 하셔가지고. 개원하고 계십니까? 민지어 선생님, 어디 사십니까? 강북구 미아동에서 야, 미아동에서 몇년 차입니까? 개원하신 지. 작년에 아, 작년에서 1년 지냈습니까? 네, 1년 됐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잘하실 것 고생했습니다. 같은데요. 많이 많이 참습니다. 이금호 선생님, 이서희 선생님, 김인영 선생님. 하나, 여섯 분, 참석하셨네요. 자. 아, 잘 들립니다. 항공청 선생님 목소리. 예, 잘 들리십니다. 잘 들립니다. 예. 화면이 잘 나오죠. 잘 나오십니다. 화면이 줌만 나오는데. 그래요.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보시죠. 네. 파워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아우, 떴습니다. 예. 아, 잘 나오네요. 예, 잘 나옵니다. 나오네요. 예. 시작을 할까요? 아니면 좀 예, 더 시작하죠, 뭐. 시간 됐으니까. 예, 시작합시다. 뭐, 시간이 됐으니까. 좀 천천히 들어오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시작합시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쉽게 하고 놓치지 않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법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북평양내과 민지호입니다. 상복부 초음파 표준 영상입니다. 일반 급여 초음파 표준 영상이 1번부터 12번까지가 되겠으며, 동일 초음파 급여 영상일 때는 13번, 14번 영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복부 초음파를 쉽게 놓치지 않게 하려면은 장기의 해부학과 정상 초음파 소견을 숙지해야 합니다. 초음파 기계를 잘 알고 적절히 초음파 기계를 준비하고 세팅하는 게 필요합니다. 프로브 조작을 능숙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환자의 호흡과 자세 변화를 주저하지 말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순서를 정해놓고 모든 부위를 관찰할 수 있는 순서에 따라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간, 췌장 같은 큰 장기는 사각지대를 숙지하여 더 꼼꼼히 관찰하도록 노력하고, 허상에 대한 사전 지식과 극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변검과 가짜 변검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상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급성 소견이 보일 때는 초음파 영상 반복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꼭 임상 변검과 연관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검사는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진단이 애매하거나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때는 CT나 MRI 같은 추가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간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초음파를 프로브를 댔을 때 이렇게 밝게 보이는 게 특징이고 원입으로 가게 되면은 음파 감사가 일어나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뎁스와 포커스를 잘 맞추는 것이 원입까지 병변을 혹시 있을지 병변을 확인하는데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화면을 보게 되시면은 뎁스와 포커스만 잘 맞춰도 이렇게 안 보이던 그 원입의 음파 감쇄된 부분들이 잘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타임 게인 컴펜세이션을 사용해가지고 파필드 쪽에 영상을 좀 잘 보이도록 음영을 밝게 보이도록 조절을 하게 되면은 지방간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게 프리퀀시를 줄이게 되면은 추가도가 올라가게 돼가지고 지방간에서 음파 감쇄가 있을 때 그 깊은 곳까지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다이나믹 레인지를 좋게 설정하는 것도 지방간에서 도움이 되는데요. 지방간에서는 간 자체가 밝게 보이기 때문에 다이나믹 레인지를 줄여가지고 대조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서 변변이 있을 때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간을 잘 보기 위해서는 공복을 적절히 한 다음에 검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오른손을 머리 위로 들고 검사를 하게 되면 윗골이 위로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간이 밑으로 내려오는 효과가 있어서 간을 조금 더 잘 보는 데 도움이 되고 호흡을 잘 조절해서 숨을 최대한 들이마시고 참거나 아니면 이제 배를 볼록하게 한 다음에 검사를 진행하게 되면 간의 일부가 늑골하로 내려와서 검사를 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복부 초음파를 할 때는 슈파인 포지션만 고수하는 게 아니라 레프트라테라 데쿠비투스 포지션 같은 것을 같이 하게 되면 방과장이 아래쪽 왼쪽으로 내려오면서 슈파인에서 관찰되지 못했던 변변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세미스팅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간보다는 췌장을 볼 때 많이 이제 쓰게 되는데요. 간을 음향창으로 해서 췌장을 좀 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세법이 되겠습니다. 간 표면을 볼 때는 하이 프리퀀시의 리니어 프로브를 사용하게 되면 해상도가 좋아서 관찰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간의 분류에 따라 그 세그먼트 8구역으로 나누어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고 한 뷰에서만 병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두 뷰 이상에서 병변을 보고 이게 실상인지 허상인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저희가 슈도리전들을 미리 알고 있어서 이게 실제 병변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소견인지를 감별하는 것도 필요하며 미리 사전 지식이 있어야지 이게 팔로우만 해도 되는 건지 추가적인 워크업이나 리퍼가 필요한 소견인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처럼 보이는 종양이라고 하더라도 리스크 팩터가 있는 크로닉 헤파타이티스 환자나 리버시로시스가 기저에 있는 분들한테서는 양성처럼 보이는 종양이 보여도 CT나 MRI 같은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간의 세그먼트는 다들 잘 알고 저보다도 훨씬 잘 알고 계시듯이 레프트 라이트 각각 4개의 세그먼트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레프트는 메디알과 라테랄로 분류가 되며 또 위아래로 구분되어지고 라이트록 같은 경우에는 안테리어와 포스테리어로 구분이 되고 역시 위아래로 구분이 되어지게 됩니다. 인페리어 베나 카바는 위쪽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버티컬하게 주행을 하게 되고 리버의 세그먼트 경계를 따라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포탈베인 같은 경우에는 호리진탈하게 들어가게 되며 리버의 세그먼트 중앙으로 들어가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이 간은 큰 장기이기 때문에 놓치기 쉬운 부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의 경계선 부위들이 특히나 놓치기 쉬운데요. 이 중에서도 레프트 라테랄 세그먼트의 팁 부위 그 다음에 이 돈 부위, 그 다음에 라이트 로베,
인페리어 쪽 로어 팁 부위가 놓치기 쉬운 부위가 되겠습니다. 레프트 로벨 스캔을 하게 되면 이 종단상과 평단상을 이제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레프트 로벨 라테랄 팁 부분이 바울 가스에서 보이지 않았는데 환자를 레프트 데쿠비투스 포지션으로 자세 변화를 하면은 바울 가스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서 레프트 로벨 라테랄 팁이 좀 더 명확하게 관찰되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레프트 로벨 라테랄 팁을 볼 때는 프루브 조작이 중요합니다. 스위핑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는데 슬라이딩과 치팅을 적절히 섞어서 레프트 로벨 팁이 보이지 않는 끝까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레프트 라테랄 세그멘트 쪽에 보이는 병변들을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놓치지 않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코데일록 같은 경우에도 이 레프트 포탈 베인의 호리진탈 포션에 그 월 에코가 강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렇게 쉐도잉이 형성되어서 횡단상에서는 관찰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횡단상으로만 보려는 것이 아니라 종단상으로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틸팅을 잘 해서 그 쉐도잉을 피할 수 있는 부위에서 리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테레스 리가멘트는 그 레프트 포탈 베인의 호리진탈 포션이 그 복벽에 하방측으로 해서 연결된 리가먼트로서 그 움브리칼 베인의 렘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상 병변도 정상적인 소견도 리전으로 오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코디에이트 로브의 파플러리 프로세스가 긴 경우에는 이것이 리버나 판크라스 헤드의 병변으로 오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디에이트 로브과 에코제네시티가 비슷하면서 프루브를 돌려가면서 봤을 때 코디에이트 로브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이 파플러리 프로세스가 좀 긴 소견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 간의 표면을 관찰할 때는 하이 프리퀀시 프로브인 리니어 프로브를 사용하면 조금 더 해상도가 좋게 표면을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되고 꼭 미보 표면뿐만이 아니라 GB 같은 슈퍼피셜한 그 장비를 확인할 때도 역시 이런 리니어 하이 프리퀀시 프로브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라이트로브 헤파틱 돔 같은 경우에는 프루브를 충분히 눕혀야 됩니다. 그래서 컴프레션을 주면서 프루브를 충분히 눕히고 환자의 호흡을 잘 조절해서 리버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관찰하는 것이 놓치지 않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라이트로브의 마진 같은 경우에도 놓치기 쉬운 부위입니다. 특히나 라이트로브의 임페리어 팁 같은 경우에는 놓치기가 쉬운데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프루브를 치팅하고 슬라이딩을 적절히 해가지고 리버가 보이지 않는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인터코스탈 스캔으로도 안 보이는 렁의 가스나 리베에 의해서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절히 프루브 조작과 호흡 조절이나 체위 변화를 통해서 이런 놓치기 쉬운 부위를 알고 끝까지 관찰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담낭은 큰 장기는 아닙니다. 작은 장기인데 음향계면차가 크기 때문에 허상도 많이 생기고 병변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초점을 병변에 놓고 게인을 좀 낮추고 필요한 경우에는 하이프리퀀시의 탐색자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병변을 놓치기 쉬운 위치가 내과 펀드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스톤이나 폴립이나 다른 병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놓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관찰하려고 노력해야 되며 중요한 거는 허상과 실제 병변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브코스탈 스캔으로 보면은 바디와 펀드스를 확인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 인터코스탈 스캔은 넥을 관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GB를 볼 때는 적절히 금식하는 게 당연히 중요한데 스파인 포지션보다는 레터럴 데쿠비투스 포지션을 하게 되면 GB가 안쪽으로 떨어지면서 펴지게 돼가지고 병변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담낭 스캔의 랜드마크는 메인 인터로바 피셔가 확인이 됐을 때 프루브를 세우게 되면
이렇게 GB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브를 이렇게 세우면서 GB를 확인하면 이렇게 GB가 나타나는 것을 초음파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담낭에 뮤코젤 폴드가 있고 거기 쉐도잉이 있는 경우에 이걸 스톤으로 오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 체인지를 해봤을 때 스톤 같은 경우에는 쉬프팅이 일어나게 되는데 조금 애매할 때는 그렇게 포지션 체인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폴드가 있는 기본적인 대략적인 위치를 봤을 때 폴드가 있을 법하다고 하면 일단은 그것을 의심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담낭에서는 이제 화상들이 감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빔 위드스 아티팩트, 사이드 로브 아티팩트,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빔 위드스 아티팩트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 빔이 포커싱되는 영역까지는 이렇게 모아졌다가 포커싱되는 영역 이후부터는 이렇게 넓어지면서 초음파 빔이 나가게 됩니다. 이게 수직으로 빔 넓이에 맞춰서 똑같이 나가는 게 아니라 빔 자체가 포커싱되는 영역을 초점으로 해서 나갔기 때문에 바울가스나 듀오데넘의 가스 같은 경우에는 스트롱한 그 에코 반사체이기 때문에 바깥쪽에 이렇게 저희가 센트럴 리전 바깥쪽에 이렇게 반사체가 강하게 있을 때는 이게 마치 센트럴에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빔위드스 아티팩트가 되겠으며 사이드로브 아티팩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로그에서 센트럴하게 음파가 나가는데 이 사이드로브에서도 2차적으로 음파가 발생이 되면서 스트롱한 에코젤 반사체 바울가스 같은 게 있으면 이것을 마치 센트럴에 있는 영역으로 오인하면서 화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 같은 경우에는 복벽, 특히 패러럴하게 스트롱한 에코젤이 그 물체가 있을 때 음파가 반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음파가 시간 차로 인해서 들어오는 음파 순서대로 패러럴하게 멀리 있는 걸로 인식하게 돼서 복벽 근처에서 평행하게 화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은 그 화상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포커스를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고 트랜스듀스의 빔앵글을 조절해서 그 조절을 했을 때 화상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보이는 게 아니라 음파가 들어가는 각도에 따라서 보였다가 사라졌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도 화상인지 실상인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소닉 윈도우를 여러 방향에서 스캔을 하게 되면 역시 그 방해되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실상인지 화상인지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 같은 경우는 게인을 낮추고 역시 트랜스듀서의 빔앵글을 방향에 따라서 조절하는 게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으며 하모닉 이미징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GB가 스톤으로 가득 차게 되면 이게 담석의 숫자가 많고 부피가 커지면 동반된 염증에 의해 담낭이 수축되고 담석이 담낭 내경을 완전히 채우게 됩니다. 이것을 월에코 섀도우 사인, 더블 아크 사인이라고 하고 첫 번째 그림에서 봤듯이 스톤으로 가득 찬 GB에서 보일 수 있는 사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슬러지와 GB 스톤으로 가득 찬 담낭 그리고 캔서 메스로 가득 찬 담낭 같은 경우에는 담낭 음영에 가려지거나 메스에서 가려지는 담낭의 부분들이 있어서 그 인컴플리트한 그 담낭을 관찰하는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본 케이스는 아닌데요. 이게 이제 이방성 담낭이라 그래서 담낭이 두 개의 비슷한 크기의 공간으로 나눠진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할된 담낭에서 기저부 쪽, 프로브 가까운 기저부 쪽은 단지 프림의 정체가 생겨서 결석이나 부분적인 담낭염 등이 잘 생기고 담낭의 한쪽 방만 관찰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스톤이 4개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얼핏 보고 지나가면 놓치기가 쉬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터코스탈 스캔으로도 넥 부위를 좀 자세히 관찰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더군다나 좀 증상이 의심이 되고 필요하다 그러면 환자를 포지션을 스파인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레프트 레트럴 데쿠비투스나 이렇게 프롬 포지션으로 바꾸게 되면 스톤이 디펜던트 포지션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펀드스 리전 같은 경우에도 이게 바울가스나 허상들 때문에 이제 놓치고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관찰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 담낭의 기저부 변경 같은 경우에는 컨벡스 프로브로 봤을 때는 얼핏 보고 지나가면은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시에 리니어 그룹으로 관찰하게 되면은 이렇게 일레귤람 그 펀드스 부분에 바울러 시크닝이 관찰이 되어가지고 GB 캔슬로 진단됐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코스탈 스캔으로 그 단축삭 스캔을 하게 되면 이제 기저부를 관찰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간해당간에 잘 보려면은 포지셔닝을 스파인보드는 레프트 레터라 디크비투스 포지션을 하게 되면 위가 전체적으로 하강하게 되고 유문 전정부가 가늘어져 당관을 덜 가려서 간의 당관을 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의 당관 스캔법은 스프라 듀오데날에서는 5시 방향, 그다음에 레트로 듀오데날에서는 6시 방향, 인트라 판크레아트까지 들어가면 7시 방향으로 프로브를 방향을 이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가면서 끝까지 트레이싱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브를 돌리게 되면은 CBD가 인트라 판크레아트까지 들어가는 것을 끝까지 트레이싱하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간해당간 스캔법에서는 저희가 이제 판크레아트 헤드를 볼 때 GDL 아래쪽에 이제 인트라 판크레아트 CBD가 관찰이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프로브를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은 CBD가 이렇게 펼쳐지면서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CBD를 좀 찾기 난감할 때는 이와 같은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인트라 판크레아트 그 CBD가 관찰이 될 때 프로브를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면 이렇게 CBD가 펼쳐져서 관찰이 되면서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최장은 랜드마크가 스페리어 맥센트릭 베인과 스카이닉 베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장 같은 경우에는 원체로 그 후국 쪽에 있고 바울가스나 이런 것들에서 가려지는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포지셔닝을 세미리트 포지셔닝을 하고 딥 인스퍼레이션을 하게 되면 관절이 내려와서 음영창이 돼서 최장에 잘 안 보이는 체부나 미부를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적절히 컴프레션을 해서 장내 가스를 밀어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래도 안 보일 경우에는 음습법을 하게 되면 물 위장 안에 참 물을 투과를 해가지고 췌장의 체부와 미부를 관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췌장의 두부는 2mm 미만이 정상이고 두부에서 미부로 갈수록 그 피덕 그 직경은 더 가늘어지는 게 정상 소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아웃다 바깥쪽으로 해서 췌장의 테일이 판크레아트 테일이 잘 안 보이는데요. 이때 이제 세미렉트 포지션을 하면서 딥인스퍼레이션을 하게 되면 판크레아트 테일이 처음보다는 더 나은 영상으로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프레션을 적절히 하고 정 안 될 경우는 음습법 같은 경우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췌장 초음파에서 놓치기 쉬운 부위는 옵시네이트 프로세스와 테일이 되고 바디도 다소 놓치기 쉬운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브를 저희가 조작을 할 때 끝까지 내리면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리면서 SM 부위를 중심으로 넥과 옵시네이트 프로세스 헤드 프로퍼를 이렇게 관찰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넥과 옵시네이트 프로세스를 볼 때는 이런 종단상으로 봐도 SM 부위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아우터에서 SMA가 나가는 레벨에서 바디를 또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우터 SMA 나가는 바깥쪽으로 해서 테일 부분 SMV와 SMA가 있는 쪽에서 테일 부분도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 팁을 그 약간 위쪽으로 올려주면은 테일을 관찰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종단상은 헤드 프로퍼를 보고요. 그리고 SMV를 기준으로 해서 넥과 옵시네이트 프로세스를 관찰할 수 있고 이 아우터에서 셀리아 트럼프와 SMA가 나가게 되는데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바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MV와 SMA가 나가는 위치에서 테일을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그 스플린을 윈도우로 해가지고 스플린의 베인 아래쪽으로 위치하고 있는 테일을 마찬가지로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이래도 이제 췌장이 잘 안 보일 경우에는 음습법이나 우측과입법을 하면 조금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게 시간이 쫓겨서 이렇게까지 하기는 케이스는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하겠습니다. 간은 이게 폐와 가려지는 장기도 많고 체형에 따른 제약이 많습니다. 프로브 조작을 잘 하고 체위 변화를 하고 호흡 조절을 잘 해서 최대한 꼼꼼히 관찰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담낭이 담강은 당연히 금식을 하고 장내 가스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체위 변경이나 호흡 조절 그리고 프로브 조작을 통해서 잘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게 작은 장애이지만 음향계면차가 큰으로 생길 수 있는 허상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주비의 맥과 펀드스의 병변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호흡과 포지셔닝이 중요하며 컴프레션을 통해서 가스를 밀어내면서 반복 검사를 하고 정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응수법 같은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아주 강의가 목소리가 아주 분명하고 그리고 이 강의하는 속도가 아주 괜찮습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굉장히 빨리 하시면 이 뭡니까 저 알아듣기가 어렵고 또 어떤 선생님은 너무 느리게 하면 이 긴장감이 떨어져서 좋지 않죠. 근데 목소리도 부드럽고 분명하고 또 속도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강의를 할 때 이제 아주 잘 내용을 파악을 다 모였기 때문에 강의할 때 지금은 글을 읽는 수준이거든요. 조금 더 이제 실력이 늘면 글을 읽지 않고 이 포인트를 설명하는 그런 강의가 돼야 100점이 되겠죠. 오늘 내가 봐서는 70점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원래 공부를 하는 것은 복습이 중요합니다. 바둑도 국수전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양 기사가 다시 이제 바둑을 뜨죠. 그러니까 뭐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렇게 하죠.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슬라이드를 제가 다음 슬라이드 하면 옮겨 주십시오. 이제 민지호 선생님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네, 여기 이제 상복부 초음파 14장인데 12장은 일반 초음파고 14장은 정밀 초음파죠. 정밀 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정밀이 되는 게 아니고 간, 암의 전이가 의심될 때 그 다음에 간경변, 만성간염의 항바이러스를 사용하는 환자 또 리버 트랜스플랜테이션 전후 이럴 때 이제 쓰는 거니까 이 인디케이션은 우리는 대부분 이제 메타세이스하고 그 다음에 B형, C형 간경변의 항바이러스 제제 쓰는 환자 요게 이제 국한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13번은 이제 여기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고 여기에 IVC가 되죠. 그러면 라이트 헤파틱 베인을 경계로 그렇죠. 요쪽은 안테리얼 요쪽은 포스테리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요쪽은 안테리어 슈페리얼 요거는 안테리어 임페리얼 포스테리어 슈페리얼 포스테리어 임페리얼 이렇게 이제 부분이 됩니다. 14번 영상은 레프트 포탈베인 호라이전탈 라이트 포탈 양 포탈베인을 길게 보는 겁니다. 이 목적은 우리가 리버의 HCC 중에 디퓨저 타입이나 또는 매시브 타입 경우에는 간의 종괴성 백변이 잘 안 보이죠. 그러나 이제 디퓨저나 매시브 타입의 HCC는 이 포탈베인을 따라 이 암이 스프레드 되거든요. 그러면 포탈베인이 딜라테이션 되고 그 안에 포탈베인 안에 튜머 스롬보시스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이제 튜머 스롬보시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영상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자 여기 사실은 우리가
리버에서 이제 팬 리버, 패티 리버가 제일 문제가 되죠. 왜 문제가 되냐면 패티 리버 진단은 뭐 초음파를 어려운 건 아닌데 패티 리버가 되어버리면 초음파가 이 폐에 의해서 반사를 많이 되고 뒤쪽에 심부는 감쇠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호면에는 그 슈퍼피셜 에리어에는 폐에 의한 반사에 의해서 이 고액으로 나오고 여기에는 이제 초음파 빔 반사가 많이 되면 심부는 감쇠를 일으켜가 이렇게 검게 보이죠. 그러면 이쪽에 저액고 병변이 있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방간 환자에서는 심부의 저액고 병변을 놓칠 수가 많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결국은 심부까지 잘 보기 위해서는 뎁스하고 포커스를 적절히 포커스를 아래쪽에 해야죠. 뎁스를 적절히 뎁스를 너무 깊게 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뎁스하고 포커스를 잘 조절해 가 봐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뭐 이제 적절하게 게인을 너무 해버리면 지방간 사람의 게인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더 안 보이죠. 게인을 좀 줄여줘야 되겠죠. 그 다음 TGC를 잘 조절해야 돼요. 이쪽은 슈퍼피셜 포션은 TGC를 낮췄고 이쪽에 심부는 TGC를 올려야 되겠죠. 그래야 좀 더 잘 보이죠. 여기 이제 헤파틱 시스트가 보이네요. 다음 슬라이드. 네. 그리고 프리퀀시를 낮춰줘야 되죠. 프리퀀시가 높으면 페네트레이션이 나쁘고 영상은 더 깨끗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심부를 보기 위해서 프리퀀시를 낮춰줘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그리고 다이나믹 레인지를 좁게 해줘. 이 다이나믹 레인지를 넓게 해버리면 영상이 부드러워지고 다이나믹 레인지를 좁게 해버리면 영상이 좀 거칠어지죠. 이제 지방간이 되면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게 되는 효과죠. 그러니까 다이나믹 레인지를 좁게 해가지고 좀 더 그 병변을 약간 거칠게 해가 봐야 됩니다. 그래야 결절이나 이런 걸 놓치지 않게 되죠. 예, 다음 슬라이드. 아주 여기 지방간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아주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점은 요즘에 나중에 나오지만 우리가 초음파 기계는 옛날에는 펀더멘탈 이미지, 하모닉 이미지 두 가지가 있었죠. 펀더멘탈 이미지는 초음파 원래 비미가가 반사대가 돌아오는 것을 이미지로 만들었고 이제 하모닉 이미지는 초음파 빔이 처음에 가스와가 부딪히고 오는 이미지를 쓰지 않고 다음에 두 번째 부딪혀가 오는 이미지죠. 물결로 말하자면 첫 번째 물결 아니고 두 번째 물결, 세 번째 물결을 이걸 이제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모닉 이미지의 특징이 초음파의 빔은 약하지만 선명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하모닉 이미지의 영상이 좋습니다. 그런데 하모닉 이미지는 약하죠. 요즘 초음파 기계는 어떻게 되었냐면 옛날에는 펀더멘탈 하모지 따르는데 요새는 그걸 다 믹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펀더멘탈 이미지를 몇 퍼센트 하모닉 이미지를 몇 퍼센트 섞어 가지고 이미지를 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 그게 다 믹스해 버리니까 초음파를 해보면 옛날에는 기계로서는 패티 리버가 분명하게 보였는데 지금은 하모닉 이미지하고 펀더멘탈 이미지 섞어버리니까 옛날에 패티 리버 환자가 밑에 로 깊은 데까지 잘 보여야 되고 패티 리버가 잘 안 보이게 오히려 패티 리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가 심부 이미지는 좋아졌지만 패티 리버인지 아닌지 진단이 조금 어려워진 점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여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초음파의 역할은 병변의 진단보다는 병변의 발견이죠.
병변을 놓치면 안 되죠. 병변을 찾으면 초음파 역할을 90% 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단이죠. 병변을 찾지를 못하면 아예 진단 자체가 안 되니까요. 그러면 초음파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 여기 간의 도움 부분입니다. 도움 부분. 도움 부분이 이쪽은 8, 이쪽은 7번 영역, 요거는 8번 영역. 그러니까 S8번, S7번. 안테르 슈페리안 포스테르 슈페리 제일 놓치기 쉬운 부분이죠. 그 중에 특히 이제 안테르 슈페리얼 포스테르 슈페리얼은 렁의 가리가 안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놓치기 쉬운 부분. 그 다음에 놓치기 쉬운 부분이 리브의 레프트 로브의 라테랄 세그멘트가 되죠. 여기가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선천적으로 리브의 레프트 로브 라테랄 세그멘트 굉장히 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라이서브 코스터라 스캔이하고 랩서브 스콜 스캔까지 해가지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 두 번째. 세 번째는 포스테리어 임페리얼 쪽이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세 군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놓치기 쉬운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리브의 레프트 로브의 S2 부분, 또 이쪽에 S4 부분, 이쪽은 이 복백에 의한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 때문에 놓치죠. 그 다음에 이쪽도 놓치기 S3 부분, 이쪽에 이것도 놓치기 쉽습니다. 2, 3. 그 다음에는 2, 3, 4죠. 그 다음에 여기 이것도 상당히 놓치기 쉽습니다. 여기 라이트 리브의 이 마진 있죠. 이 특히 이제 포스테리어 임피리얼 쪽이거든요. 이쪽을 우리가 스캔할 때는 라이서브 코스탈이 아니고 그야말로 횡단에 가깝도록 해가 마진을 끝까지 확인하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갈비 늑간 사이에 병변을 놓칠 수가 있어요. 늑간에 가려지는 부분을 놓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코스탈 스캔할 때는 프로브를 그냥 갖다 대는 게 아니고 프로브를 틸팅 해가지고 스캔을 해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네, 예. 이게 지금 시간이 1분 미만으로. 아, 끄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네. 예. 다시. 예, 끄고 다시 그걸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요거로 끝내고 네. 다음에 다시 다시 바로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네, 원님. 네,